아, 주인장 백브리핑. 네. 어, 주인장이지요? 네. 네. 주인장. 여기 뭐 한번 보여주세요. 뇌색 진우라고 써있네. 뇌색 진우. 여기는 주인장. 이쪽은 뇌색 진우라고 써있고 저는 뇌색 진우. 저는 댄디 승찬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우리 어 소장님이 문구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아. 자, 댄디 승찬의 댄디 승찬의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을 갖고 오신 내용은 네. 요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창구로 고객들은 더 많이 밀려오니 뭐 선착순을 끊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올려서 그렇죠. 어, 이 이자라도 감당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하는 분들만 이제 빌려주는 시스템을 하니까 네. 그나마 이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네.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어디 가면 금리가 한 푼이라도 좀 더 싼지 나 좀 검색 좀 해보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없냐 그렇죠. 하는 어, 수요가 더 생기고 있고 안 그래도 이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놀래가지고 잠깐 저 슈퍼챗에 10만 원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잠시 놀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요즘 이제 달품 파느라고 너무 힘들다. 네. 대출금리 아예 은행들이 막은 데도 있고 또 뭐 서로 이제 대출금리를 자꾸 높이는 추세니까 조금이라도 싼 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교하고 달품도 팔아야 되고 손품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뭐 참고삼아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얼마나 올랐느냐 보면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5대 시중은행 그 하고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거든요. 표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네. 보시면 약간 흰색 비슷하게 흐린색이 작년 이맘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 지금 까만색이 지금 현재 대출금리인데 그 마이너스 통장 금리인데 야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다 2%대였거든요. 3%를 넘어가는 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아마 요즘 마이너스 통장 갱신하시는 분 보면 2%대 없네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훨씬 높아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네. 뭐 3.7% 이렇게까지 올라가 K뱅크가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K뱅크, 카카오뱅크가 꽤 높은 수준이 돼 있는데 네. 결국은 높아진 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가상금리로 올린 거죠. 대출금리라는 게 조달금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뭐 예금도 받고 네, 은행채도 예. 발행하고 해서 돈을 조달해온 금리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먹을 거냐 하는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이 원가에 해당하는 기준금리는 한 0.1%포인트? 네. 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온 건 가상금리를 많이 내가 마진을 많이 먹을 테니 그래도 빌리고 싶으신 분은 빌리세요. 하니까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이렇게 한 0.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많은 게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 한번 발표했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 그게 이제 내가 비교만 해주지 말고 한 곳에서 다 비교를 해주고 갈아타는 것까지 내가 누르면 거기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것까지 대출 다 나와 그런 거예요. 대출 다 나와 그거를 이제 한다. 그 10월 달부터 해보겠다. 그래서 무슨 카카오니 토스니 이런 플랫폼에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뭐 기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면 소비자들도 좋아할 거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일단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은행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원래 계획은 기존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무슨 카카오니 토스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에 그걸 해야 편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거기로 그럼 KB 신한 뭐 하나은행 다 상품 여기다 넣어라 뭐 하니까 KB 신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 기분 나쁘서 못 들어와요. 안 한다? 왜 우리가 그 플랫폼에 우리 상품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느냐?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격 싫다. 비교 당하는 게 싫다는 거죠. 싫다. 가격 비교 당하는 게 우리 싫다. 원래 우리 세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플랫폼 빼고 은행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대환 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한테 휘둘리기 싫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사들 뉴스가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언론사들이 각자 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뉴스를 발행하고 하다가 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으로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네. 다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뉴스 보니까 이제는 언론사 홈페이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그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런 언론사들끼리 만들어서 포털을 만들 걸. 그렇게 될까 봐 지금 하니까 똑같이 은행들도.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위원회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해봐. 네. 너희들끼리 해봐. 너희들끼리도 하고 그럼 플랫폼도 우린 중이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플랫폼으로 가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KB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우리는 플랫폼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예. 이 은행들이 만든 별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만 우리 상품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하고 토스뱅크는 은행 플랫폼에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은행들인데? 우리는 카카오가 있으니까 토스가 있으니까 아~ 우리는 여기 우리 플랫폼에만 넣을 겁니다. 그 서로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토스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네. 뭐 토스 이런 뭐 뱅크샐러드 이런 거 있죠. 지금도 신용대출과 관련돼서 네. 비교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데들이. 근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이런 상품이 금리 얼마입니다만 보여주는 건데 이 네. 플랫폼은 이제 여기서 내가 뭐 어디 K뱅크 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지방은행 어디 게 싸네? 네. 누르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두 쪽이 양쪽 다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은행 그 지주 은행 그 금융회사 지주 회장들이 금융위하고 만났을 때 다 하지 말고 중금리 대출만 비교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또 그렇게 한번 제안했다가 네. 그건 금융위한테 까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안 하고 일단 신용대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됐고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신용대출만 일단 은행들끼리의 별도 플랫폼 또 기존에 이제 카카오니 토스니 이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쪽에서 하는 플랫폼이 될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죠. 여기도 여기 없는 은행이 있잖아요. 또 저기 가서 비교해봐야 되고 저기 가서 비교해봐고 둘 다를 왔다 갔다 비교해봐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은 왜 비교를 안 해주죠?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 금리 낮추기 그렇죠. 경쟁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가상금리를 높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 대환대출 그 플랫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발품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 너무 비교가 쉬워지는 상황이 좀 납득치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항이 사실 은행이 정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 굉장히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단 금융위에서도 알았다. 일단 그럼 신용대출부터 시작하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그래서 10월 달에 만드는 건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제 막 시작한다는 단계예요. 근데 다만 낙관적으로 만약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두 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끼리 만든 플랫폼이 있고 이제 뭐 카카오 토스 같은 이제 기존의 플랫폼이 예. 있고 두 군데서 같이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몇 군데 빠져 있고 여기는 또 몇 군데 빠져 있고. 예.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양쪽 두 군데만 가면 되니까 소비자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로 다 통합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이 어차피 하는 비교되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라이언 막 등장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플랫폼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나 이쪽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쓰다가 보면 내가 대출을 비교하는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먹고 먹는 싸움이잖아요. 예.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어디 지방은행께 훨씬 싸요. 그럼 내가 기존에 KB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플랫폼에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지방은행 어디 게 굉장히 싸네? 그러면 이렇게 갈아타는 거잖아. 네. 근데 KB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내 거는 뺏기 위험만 하는 거야. 특성이 플랫폼에 내 상품 올리지 않으면 기존에 KB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 거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내 거보다 KB 고객보다 유리한 거는 거기서 고르면 되고 KB가 싸네 이런 고객은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그 리스트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래서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뉴스 공급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처음에는 조금 작고 뭐 두 개로 나눠져 불편하고 하겠으나 어쨌든 것이다. 시작만 하면
결국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은행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일단 발을 들여놓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중요하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안 기자하고 저하고 같은 은행에 가서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도 예. 두 사람의 신용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야 진짜 나에게 적용되는 금리도 네. 나올 거고 네. 거기에 지점별로 지점장 전결금리가 있어서 뭐 신용카드 좀 해주면 싸게 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간 그렇죠. 조정금리가 있죠. 조정금리가 붙어 그거 있죠. 거기서 결정 나거든요. 결국은 결국은 그 그냥 본점에서 알려주는 띵 이 금리 가지고 결정 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결국 0.1, 0.2 싸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올까? 저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그걸 이제 가산 조정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가산금리에다 또 조정금리를 하고 지점장이 좀 이만큼까지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고 이제 여지를 좀 버퍼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의외로 좀 크거든요. 그게. 이게 의외로 큰데 이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전결금리라는 게 조정금리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니까. 은행에서만 인터넷으로만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하는 식으로 상품이 되면 요게 점점 없어지고 그거는 일종의 많이 받을 좀 얘는 많이 받아도 되고 얘는 우량 고객이니까 조금 더 금리를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뜻인데 지점장 전결금리라는 게 사람 봐서 대출을 그렇죠. 금리 정한다는 건데 그게 점점 그게 없어질 점점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사들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금융권하고 네. 뭐 저축은행 다 들어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는 하여튼 뭐 상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는 생각은 되는데 아직 예. 지금 이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가뜩이나 대출받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것도 좀 이런 거 할 때는 은행들한테 의견을 잘 물어보고 막 그 신사적으로 하나 봐요 금융당국이 대출하지 마 뭐 이런 거 할 때는 오늘 안 그래도 고승범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금융소비자 편익 재고와 금융회사의 애로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은 은행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좀 반영해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페이스북이 과태료를 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예, 요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본 기사라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네. 요 세 개 회사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66억 6천만 원 총 다해서 과징금 또 2,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 조치 내렸다 이런 뉴스인데 네. 이 세 개 회사긴 하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의 과징금이 대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이 64억 4천만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이 네가 제일 잘못했다. 뭐 이제 판결 내린 건데 페이스북이 뭘 잘못했느냐? 물론 뭐 개인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모집 수집한 다음에 그 익명 처리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불법적인 얼굴 인식 정보를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 기능이 있는데 조금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안승찬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 내 사진을 AI가 인식해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내 얼굴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진우 이 프로가 페이스북에 쟤랑 같이 사진 지금 예, 올렸어. 예, 예. 그러면 저한테 이 프로가 지금 네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올렸어. 하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아 그래요. 그런 기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했는데 페이스북은 얘가 안승찬인 걸 아는군요. 아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그 사진을 그 페이스북이 가져가서 인식 컴퓨터에 넣어서 AI에 넣어서. 비슷한 얼굴들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사진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야, 네 얼굴이 이 사람 사진에 올라왔어. 이렇게 하고 알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가 내 얼굴 찍은 사진 찍어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페이스북에서 설명한 건 친구가 올린 거를 너한테 바로 알려준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우성 씨가 자꾸 저한테 자꾸 나한테 알림이 온다. 이 프로 사진이 자꾸 나한테 알림이 온다.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있군요. 그리고 무단으로 내 사진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알려준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얼굴을 인식해서 하면 내가 싫으면 싫다고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정을 해제하거나. 어, 내 사진을 올리지 마 이렇게. 예. 아, 내 얼굴 가져가지 마. 나는 내 얼굴을 네가 알아보는 게 싫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내 정보를 기본 옵션으로 그러니까 내가 프로필을 올리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져가고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아, 내가 내 사진 올리니까 이게 나인 걸 알고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했다는 거네요. 네, 그걸 그냥 자동으로 하고 내가 그 개인정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리고 싫으면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해제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2019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은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페이스북이. 근데 처음에 옛날에 그거 없이 잘못한 거? 그리고 바로 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이번에 과징금 처리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능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능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조금 먼저 시작했는데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주민 3명이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집단 소송을 했어요. 똑같은 이슈로. 똑같은 이슈를 했는데 그게 특히 이제 일리노이주가 이 생체 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조금 생체 정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엄격한 그 주에서 독특 좀 엄격한 법 체계가 갖춰져 있고 여기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세 명이 소송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배상액이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서 페이스북 쓰는 사람 주민이 160만 명인데 1인당 배상금이 한 345달러.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를 다 받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3명이 소송을 하되 집단 소송이니까. 집단 소송 했으니까. 아, 대표 소송자만 3명이고 나머지 이름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그거 나눠 가져라. 우리는 뭐 이 집단 소송제가 아직 증권 분야에만 도입이 돼 있고 뭐 소송이 아니 우리는 소송에 이름을 올려야지만 내가 배상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160만 명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페이스북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소송하겠습니까? 우리랑은 참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같은 사안인데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났고요. 아무튼 오늘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페이스북 공식 입장은 아, 우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위원회가 오해 소지가 있었다.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란 결론 내린 것은 유감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좀 있어요. 아니 내 얼굴 내가 내 걸 잘 인식해서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뭐 운동 좀 하셔야 되겠네. 헬스클럽 뭐 이렇게 주면 그게 맞춤 정보 있어서 고마운 거냐 기분 나쁜 거냐 그러게요. 거기에 대한 뭐 논란이 점점 편리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 국제적인 추세가 굉장히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뭐 그런 추세가 있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일당백 인터뷰에서 우리가 준비한 주제도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대한 건데. 그렇죠. 헬스케어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발전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원격으로. 그러나 나의 모든 생체 정보를 다 알고 있다가 뭔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해서. 그렇죠. 너 아픈 것 같아 이런 거죠. 이제 닥터한테 보내주면 닥터가 어딘가에 있다가 띠리띠리 알려주고 그거 하자는 건데. 나의 정보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가 오케이야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좀 예민한. 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